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제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강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 학생 5명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원주로 이송된 2명은 아직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소방 헬기로 원주로 이송된 부상 학생은 2명입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두 학생 모두 도착 당시 의식이 없었고 심장 수축 기능도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차례로 각각 2시간 15분씩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 뇌와 심장 등 손상된 장기를 안정화하는 치료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환자의 신경학적 평가는 여러 치료가 끝나고 또그 치료가 끝난 이후에 환자에게 사용되어진 여러 가지 진정제와 이완제를 끊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판단 시기에는 아마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있는 5명의 부상 학생들 중 2명은 걷거나 물을 마실 정도로 회복됐고 다른 3명도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검시를 통해 숨진 3명의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보일러 몸체와 연통 사이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도 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